안녕하세요, 호영재입니다.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침입할 수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식습관, 과로, 극심한 피로 등이 쌓이면 면역체계의 균형도 무너지게 됩니다. 면역체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잇몸에서 대부분 첫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. 그 증상은 입안이 헐고 따끔한 통증을 일으키는 구내염입니다. 하지만 많은 전문의들은 이 구내염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구내염이 아닌 이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. 체내 면역 체계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몸속 면역 세포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베체트병이며 보통 구강 궤양으로 시작합니다. 베체트병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의 일종으로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이 지나는 곳 어디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지만 관절, 위장관, 심장, 폐 등의 장기에 침범해 치명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많은 전문의들은 면역력 강화는 건강관리의 핵심으로 손꼽았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첫 번째, 충분한 휴식.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의 모든 장기가 피로를 해소하고 체내에 유입된 유해물질과 손상세포를 없애고 복구합니다. 또 수면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돼 활성산소 중화 및 해독, 암세포 대항 등의 여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최근에는 수면이 부족하면 뇌속 치매 유발물질이 늘어나 인근 뇌신경세포와 신경회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. 단 잠을 8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심장질환, 우울증, 치매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면역력에 좋은 음식. 인체 면역 기능의 80%를 차지하는 장은 건강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. 장의 건강을 관리할 때 좋은 음식이 바로 양배추와 단호박입니다.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식이섬유의 일종인 포피란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. 특히 포피란은 소화작용을 활발하게 만들어주어 위장의 독소를 배출하고 위 점막의 충혈과 부종을 억제해줍니다. 게다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묵은 숙변이 배출되고 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를 없애줍니다. 또 단호박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암과 심장병, 뇌졸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해주며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해소시켜줍니다. 그 밖에도 마늘과 양파, 생강도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, 꾸준한 운동. 매일 1시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돼 몸 전체의 영양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. 그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증식에 도움을 주며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고혈압과 비만, 뇌졸중, 골다공증, 각종 암 등의 발생을 줄여준다고 확인되었습니다. 다만 자신의 역량보다 높은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부정맥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가면역질환은 우리 몸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자칫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평소 잘못된 식습관과 피로, 극심한 스트레스로 잇몸병이 자주 발생한다면 한 번쯤 꼭 의심해 보시기 바라며 소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구독자 여러분, 오늘도 건강하세요.